제가 저희 학교에서 급식을 총괄하고 있는데 영양과 맛을 두 가지를 다 제공하고 싶은데 야채류라든가 생선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전혀 먹지 않고 손도 안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브로 메뉴를 좀 극호 메뉴를 조금 백종원 선생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의뢰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 능력이 안 돼. 아니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니요 적혀 있잖아. 저기 백종원 매직 있잖아. 보여줘 백종원 매직. 이거 뭐 잘못 매직. 알고 계신 거예요. 매직을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주시면 오늘 메뉴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거. 우리 또 학생들. 야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알탕을 싫어하는구나. 빨간색을 봐야겠네요. 빨간색. 네. 알탕, 동태탕, 녹두삼계탕, 누룽지탕 다 우리가 좋아하는 네. 건데. 갈치구이 고등어조리 오징어 묵은 야 이거 진짜 오징어 묵은 진짜 다 싫어하대 군인들도 싫어해 오징어 묵은 오징어를 안 좋아하더라 이걸 왜 안 좋아하죠? 저는 1등이에요 제 최애인데 근데 이게 저도 그런 게 급식으로 나온 오징어 묵은 좀 별로 저도 그래요 야 근데 신기한 게 생선 가스도 안 좋아해 생선 가스도 안 좋아해? 네. 뭘 제일 싫어요, 채소는? 채소는 가지. 가지. 버섯. 아, 맛있는 거 같아. 오이 당근. 향기네. 당근도 싫어. 당근. 뭐 모든 야채 거의. 저도 집에서 애, 우리 큰애가 네. 채소를 안 먹어가지고 아유 미쳐요. 미쳐. 삐삐 빵빵 네 이거 뺄까요? 아, 다 된 거예요? 아, 밥이 제일 중요하다. 아, 자,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향이 너무 좋아요. 고기 볶으라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볶잖아요. 네. 일부러 고온을 놓고 고기를 넣으면 누른 부위가 나와야 그래도 향이 나나 봐요. 그래야 고기에서 막 확 뭘 다른 걸 넣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안 넣었어. 고기만 하는 거예요. 누르잖아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향이 이 것과 나중에 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 우염에도 그래서 약간 요게 되게 중요해. 고기 할 때 요게 중요해요. 또 아까 시작했는데 거의 삶아가지고 된 거야. 네. 그냥 썰어서 쓰면 퍽퍽한데 갈아서 쓰는 거는 애들이 모르지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섞어서 뒷다리살 갈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삼겹살하고 목살 한 번 쓸 거면 뒷다리살은 두 번 반이나 세 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들한테 훨씬 낫지. 양도 많이 줄 수 있고. 자기 자기. 간장이 좀 물어야 향이 올라오거든. 예. 물소스도 살짝 물리고. 예.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씨.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씨.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면서 막 신이 난다 이거 큰일 났네. 와. 더 섞어. 버섯 섞어, 버섯.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형아, 가지. 가지.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씨. 이거 맛있어. 먹으면 안 돼. 아, 이거 내가 하면서 미칠 것 같은데. 바지를 애들이 좋아하니까 만들어야 돼. 와, 이거는 진짜. 다 된 거야. 쌀, 쌀, 쌀. 불린 거 가져와. 쌀, 쌀, 쌀. 쌀 불린 거요? 이거 넣어도 돼요? 이 쌀은 다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선생님. 어, 밥. 물만 좀 잡아주세요. 물만 잡아주세요. 일로 갖고 와. 물 한 번만 잡아주면 한 번만 잡아주면 제가 딱 보고 아,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 돼요? 네네 오케이 된 거 아니야? 오케이 경쾌가 중요하다 어. 손으로 싹 하더라고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뜨겁잖아 아,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어 진짜로 잠깐만 잠깐만 경쾌 약간 조금 약한 모습 보인다. 손 넣을 줄 알았는데. 야, 태어나 처음 보는 밥이다. 아, 좋다. 맛있겠다. 야, 우리 저 밥 안 되면 완전히 망치는 건데. 나 지금 제일 걱정이 밥이 안 될까 봐 걱정이라.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예. 네. 와, 이거 양. 와, 이거.
경환아, 일로 와봐. 이거 야채야? 해가지고. 맞추고 줘봐. 고맙습니다. 내가 세팅해줄게. 이야. 기계를 좀 쓸어. 이게 자, 일단 여기 갈았습니다. 수근이가 다 잘게 썰어놓은 그 저기 마늘종 섞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경환이가 썰었습니다. 경환아, 네가 쓸었다고 왜 얘기 안 했어? TV 보면서 알겠지 뭐. 아, 경환이가 썰었구나. 이거 뭐 내가 했는데. 이거 섞어요? 섞어요? 어, 섞어. 물엿하고 볶음깨하고 같이 갈았어요, 이거. 물엿하고 볶음깨하고 같이 갈은 거라고. 아, 양념장에 살짝 간맛이 들어가야 돼서. 약간 부심을 뭐라고 하냐면 매운 거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비비세요라고 하면은 애들이 부심으로 약간은 맞아요. 그냥 비빔장 하면 안 가져가거든. 이거 매운 소스. 매운 소스. 특별히 매우니까 매운 거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애들은 부심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나중에 콩나물밥이나 이거 할 때 똑같이 쓰시면 돼요. 콩나물밥, 버섯밥 막 이런 거 할 때. 저희 사실 근데, 양념 그냥 그 참기름 넣고. 드셔보세요. 슴슴하죠? 네. 애들은 아니요. 오, 뒷맛은 좀 매콤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매콤하다. 약간 부심으로 공격해야 먹어요. 잘 섞어봐. 물기는 다 머금은 것 같습니다. 온도 체크. 이 무슨 과학자인데? 어? 과학자야. 지금 130도입니다. 튀길까요? 몇 개 넣어봐. 근데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해서 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붙나 결국엔? 지들끼리?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정성이네요, 이거. 나 이거 제일 쉽게 봤는데, 지금. 수제비 뜯으신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이거 한번 건져낼게요, 제가. 방수일 것 같아. 야, 이거 완전 새빵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요. 대박.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우와! 원래 완전 이거 먹당이네? 맛있다. 국어깡. 와, 너무 예뻐요. 신세계네요. 이거 찍어 먹어봐야지. 얘만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소스 이거 한 통이면 돼요? 그렇게 많이 아니고 저 북어튀김 찍어 먹는 소스 만들 건 충분해? 네, 와, 아이올리 소스라고 할 수 있어. 이름을 붙이려면. 애들 이거 오이 안 먹지요? 안 먹지? 이걸 먹게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후추 향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조금만 넣는데. 마늘 좀 넣은 거거든. 이게 마늘 향 살짝만 나면 돼. 애들이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야,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냄비 청소할 시간도 있다. 형 여유 없는데요. 빨리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튀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노릇노릇해지면 이제 건져 올리면 돼요. 건질 거 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질게요. 이게 두 파트를 나눠야 되나? 네 개. 네 개? 네 군데서 가져가는 거야? 수근이 오면 야, 너 메뉴 명 좀 하나씩 정해봐. 재밌게 메뉴명을. 메뉴 냄새요? 뭐 메뉴 냄새가 뭐야? 메뉴를 왜 뭘 무슨 말이야? 나 이해를 나만 못했어? 메뉴 이름이요. 아, 이름.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안 먹으면 우리 뿡망하는 거지. 아들 안 먹으면. 그게 선생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애들이 이름이 그래서래. 북어 막 이러니까 안 먹는 거야.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이름만 바꿔서도 약간 사기를 치는데 뭐 뉴진스가 하루에 뉴진스가 한 달에 세 번 먹는 뉴진스가 하루에 세 번 먹는 알탕. 같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애들 그냥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학교 급식에서는 식재료가 알탕, 메뉴에 보이게끔 있어.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밥. 여러 가지 밥. 해가지고. 그럼 우리 가지 분명히 넣은 거야.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밥. 좋은데요? 아니 저 부연아, 네 거는 뭘로 정했어? 이름 메뉴 이름 정해달래. 효정 씨가 지금 정하고 있어요. 효정아 뭐야? 이름이 뭔데 이게? 당근 맛있겠죠? 당근 맛있겠죠? 당근 맛있겠죠? 당근 맛있겠죠? 이거는 무슨 튀김이야, 경아나? 아, 회튀김이요. 계속 노래를 불러줘, 회튀김 노래. 아니, 안 어울려. 그 경표네 거 이름은 당근 맛있겠죠? 당근이 있는 줄 알잖아, 그럼. 아, 그 모릅니다. 당근이라는 표현이 그냥 정말 맛있겠죠, 그 표현입니다. 니네는 네?
튀긴 거를. 튀긴 거를. 튀김이 너무 내가 좋아한다. 패튀김으로 해가지고 패튀김. 패튀김 선생님 노래를 계속 옆에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패튀김을 알아. 그래서 모르죠. 그거 할까요? 수학, 영어, 국어. 아, 끊긴다. 수학, 영어, 국어.